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말 토요일인데 섭씨 20도 수준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젠하워 주립공원에 산책을 다녀올까 출발해 보았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1시간가량 올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호수의 중간이 딱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쪽으로는 텍사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헉스 캐피시라는 식당이 들렸는데요. 직접 양식해서 기른 메기를 기름에 튀겨주는 식당이었고요. 그래서 피시앤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메뉴에서 프라이드 캐피시 정식하고요. 그리고 치킨가스, 치즈버거, 그리고 프라이드 캐피시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어보았는데요.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회로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캐피시를 스팀으로 해서 주는 메뉴도 있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당일 피크닉은 정원이 전부 다 찬 상황이어서 입장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캠핑장을 12불에 하룻밤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비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캠핑장을 구매를 한 김에 캠핑장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 바베큐 그릴하고 뭐 테이블도 있고 해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단점은 전체적으로 땅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텐트를 치더라도 평탄화 작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캠핑 준비를 하고 간 건 아니어서 상관은 없었지만 다른 캠핑라들은 보니까 평평한 곳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산책길을 따라서 가다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텍사스주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낚시 퍼밋을 필요합니다. 근데 주립공원 안에는 이미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퍼밋 없이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호수 전체가 주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립공원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낚시를 하게 되면 퍼밋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주립공원은 대부분의 경우 입장료가 13세 이상이면 명당 5불에서 7불, 그 이하의 어린이는 대략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연 회원권을 70불 정도 내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텍사스 안에서 운영하는 주립공원은 1년 동안 그냥 다니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텍사스 주립공원 위주로 다니는데요. 좋은 주립공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낚싯대도 가지고 와서 좀 낚시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 수제비를 했는데 좀처럼 두세 개 정도 하다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런 거에는 재주가 없었는데 좀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까 모래를 깔아놓은 모래사장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약을 고요히 타고 있었는데 파도도 없고 잔잔해서 보기 너무 좋았고요. 저도 카약을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액션 카메라를 구매해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좀 제가 너무 서툴러서 움직임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촬영이 됐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